안녕하세요. 블루투칸네 도하구입니다. 리얼 발음이 안 되는데 표수술 해야겠는데요. 다시 하라고?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블러터란넷 도한구입니다. MS 이미징컵 윈도우폰 7 부분 세계 1위를 차지한 홈런팀을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왜 이렇게 좋아요? 아, 예, 좀 팀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저희 팀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함께 활동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튜던트 파트너라는 곳에서 만나게 된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MSP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이미징컵이란 대회를 한번 같이 도전해보고 경험해보자는 의미에서 시작하게 된 팀입니다. 이름이 홈런이잖아요. 네. 야구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죠. 그 홈런이라는 의미는 사실 야구의 홈런에서 유래된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만든 삐까뿌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힌트를 얻은 건데요. 저희 어플리케이션은 가족 간의 소통을 주제로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인데 거기에서 홈이라는 단어를 그런 따뜻한 의미로 연상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홈런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안 나오는 역시 젊은 머리는 다르군요. 이번에 뭐 우승하셨는데 소감들 좀 어때요? 기대는 하셨어요? 사실 주변 많은 분들이 이미징컵 이미 알고 계신 많은 분들이 너희 팀은 힘들 거다고. 왜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징컵을 작년에 처음 알았잖아요. 작년 처음 알고 시작하면서 이제 사실 많은 인베디드 팀이나 그간 세계 1등을 해왔던 팀들은 오랜 시간 준비를 해왔고 그런 데이터와 결과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MSP도 처음 만났고 서로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팀을 꾸렸던 터라 다들 안 될 거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더 오기가 나서 열심히 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끝까지 저희 아이디어가 되게 좋다고 느꼈어요. 저희 세 명 다.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상을 딱 이야기 들었을 때는 이게 믿을 수 없어 꿈 같아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한 게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알아줬어 보여줄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런 기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시는 거예요? 이 팀에서 하실 역할들이 이제 표곤 씨는 저는 기획이랑 디자인을 담당했고요. 그리고 약간 그런 멘토분들이나 사운드나 이런 쪽에 사람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저는 뭐 사인 개발만 개발만 네 개발만 네 저는 기획 한번 했었고 이제 그 주변에 필요한 자료들 같은 거를 주로 모아서 같이 공유를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애플리케이션이 뭐였어요? 그 이름도 되게 독특한 것 같은데 뜻이라든가 아까 말씀했던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뭐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삐까뿌인데요. 되게 피카츄와 많이 혼동을 하거나 무슨 뜻인지 뭐 너희가 만든 단어냐고 묻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사실은 영어로 이제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까꿍을 먼저 가르쳐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영어권에서는 삐까뿌 하면서 이제 까꿍이라는 깜짝 놀래키는 그런 단어라고 아이들 언어죠.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사실 갖게 된 거는 저희가 선택한 이미징컵이란 대회가 사실 세상의 난제를 해결하라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난제를 사실 뭐를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팀원 중에 이제 한 사람이 가족과의 소통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저도 사실 그거에 되게 많이 공감을 했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런 문제를 우리의 기술로 해결해보자 라고 해서 집에 있는 아이와 일을 하는 부모가 디바이스,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나 이제 엑스박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숨기고 찾는 그런 보물찾기 게임이면서 서비스 이런 그렇게. 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소셜 네트워크는 이제 방대한 사람들과 인맥을 쌓기 위한 서비스라면 저희 이제 프라이빗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식으로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더 현재 있는 인맥들과 더 존존해지는 그런 네트워크 서비스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해봤었거든요. 아니, 이쪽에 보면은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합팀이었는데 우연찮게 뭐 그냥 누가 먼저 꼬신 거예요? 꼬시기는 제가 먼저 꼬셨죠, 이제. 아, 그래요? 네. 둘이 될 것 같았어요? 아니요. 아, 엄선 하긴 했지만. 아. 이제 MSP라는 그 모임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저 친구랑 해봤으면은 이제 재밌을 것 같다 해서 또 잘 될 것 같아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고은 친구를 이제 먼저 그 모시게 되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능력 있는 희상군을 만나서 하게 되었습니다. 왜 양쪽에서 기획하고 혼자 시다발이 하네. 막무는 MS가 항상 달콤하다는데 진짜 달콤했어요 개발자 때. 탱고 간다고 개발자가 춤추진 않을 거지. 영어 발표들은 어렵지 않았어요? 거기가 항상 그 한국 MS 분들도 참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력이나 이렇게 있는데 실제 그 제대로 전달되는 게 상당히 높은 점수라든가 자기 갖고 있는 생각을 영어로 전 세계 다른 친구들하고 경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건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합숙? 아니 그것도 달달고요. 이게 저희가 절반을 나눠서 했어요. 이제 기획단 부분이랑 이런 디자인 부분을 여기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부터는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네, 나눠서 달달 외웠죠. 저희가 영어를 잘하지 못해요. 셋다. 아 근데 저희가 제가 프레젠테이션 PPT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영어를 계속 해야 되니까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계속 옆에서 이거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고 이렇게 번역을 해줘라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이 계속 그렇게 번역을 한 달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막판에 다 엎어졌어요. 왜요? 너무 어렵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소화를 못하니까. 대화 형식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건데 그거를 저희는 심지어 영어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고 또 게다가 대회에 가서 이틀째였나 그때 심사 기준이 나와서 심사 기준에 또 프레젠테이션을 맞추다 보니까 그때 다시 새로 만들게 됐죠. 거기 뉴욕에 가서 뉴욕의 기억은 저희가 방해가 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말만 뉴욕에 갔지. 네. 여기가 창문 밖에는 타임스퀘어인데 나도 이 사람. 네, 그냥 저게 액자 안에 있는 사진이지. 앞으로는 아니 진짜 이거 되면 진짜 앞으로는 어떤 길들을 준비하시는지 더 궁금해요. 제 이름을 걸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좀 좋은 케이스가 된 게 이제 이메진 컵이 잘 돼서. 전 얘기하면 또 한 방 했는데 세계 1등. 네, 그런 건 아니고. 이쪽에 지금 4학년이라고 대표해 네. 주시는? 저는 이제 좀 더 과를 볼까요? 네, 과를 반도체과. 아, 반도체. 근데 반도체 안 또 개발을 절대 안 비슷해요. 제 말이 절대 안 비슷해요. 화낸다. 근데 반도체 할 건데 기획 쪽 담당했던 것도 참 재밌네요. 아, 기획이 굉장히 네. 저희가 오래 했어요. 거의 뭐 한 몇 달 동안 반년 했죠. 6개월 동안.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 기회를 담당하게 됐는데 저도 게임 쪽으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또 아직 저는 아예 미약하지만 그래도 개발 공부 좀 더 해서 그쪽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해보려고. 아, 개발자로도 좀. 네. 에드먼드 MS 본사를 가서 보니까 너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안에서 뭔가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아무래도 계속 디자인이랑 기획 공부를 좀 더 하면서 이 친구랑 픽업 완성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가고 싶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보고 그 MS 게임 스튜디오에서 한번 일을 보는 게 일단 제 미래 계획입니다. 이 게임 갖고 이제 물론 MS에서 1등 하긴 했는데 폰이 다른 게 많잖아요. 그쪽 팀 같은 계획은 안 해보셨어요? 당장 돈 되는 게 있잖아. 눈앞에. MS한테 미안하지만. 근데 아무래도 일단은 프라이빗이지만 네트워크 서비스잖아요. 그래갖고 당연히 멀티플랫폼 생각을 하고.
거를 제가 할 수 있는 걸 지금 일단은 안드로이드라서 지금 개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창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요, 지금 저희가 좀 크게 그림을 그려서 해보려고 하고, 동시에 아이폰 개발자도 해서 이것도 만들고, 뭐 웹사이트도 같이 런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군요. 네, 조금 그렇게 큰 그림을 좀 그려보고, 그러니까 창업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가장 궁금했던 게, 뭐 상금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어떻게 아시네요? 근데 얼마 받아요? 이제 총 이제 8,000달러인데요. 이제 세 사람의 골고루 나눠지게 됩니다. 아, 8,000달러? 네. 몰빵으로 가위바위보 할 생각 없어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니, 이게 여기서 한꺼번에 나와서 저희가 자의적으로 나눈 게 아니라 네. 처음부터 나눠져서 와요. 아, 네. 공평하게 나눠져 갑니다. 네. 아, 좀 쓰여있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진짜 너무 재미난 분들 모셨는데. 나중에도 진짜 자주 연락주세요. 창업하시면. 네, 좋은 거 있으면. 아,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너무 수다를 떨어서. 어, 끝났네. 어떻게 찍히는지 모르겠네.